오늘 전세계 방방곡곡을 떠나보는 시간 두글 어스 시즌2 휴지 에어로 찾아왔습니다. 자,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휴글어스 시즌2 휴지 에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오늘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 장소를 실제로 날아가 볼 겁니다. 에? 그 뭔 소리냐고요? 오늘은 시즌2 1화 기념을 해서 거의 뭐 미스테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주로 떠나볼 겁니다. 바로 네바다. 우선은 네바다 가기 전에 애리조나부터 들를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나왔었던 건데 미문의 초대형 삼각형,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게 아마 뭐 활주로 같다, 비행기 날아갈 때 쓰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뭐 위성사진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니까 좀 신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휴그라트 시즌2 1화 의문의 초대형 삼각형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설레는군요. 오늘 첫 비행입니다. 좋아요. 제가 휴지에요 티켓을 발급을 해드렸던 이유, 제가 진짜 여러분들과 같이 날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잉 747이라고 겁나 유명한 대형 여객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근데 나는 아직 티켓이 없다고요? 아, 아직도 휴지에어 티켓을 못 받으셨다니. 오늘은 특별히 시즌2 1화니까 티켓값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누르셨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출력 올릴게요. 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꽉 매셨나요? 첫 비행 바로 출발합니다. 준비됐나? 출력 온! 자, 이번 진짜 갑니다. 자, 4번 스로틀. 아, 제발 휴지에어 첫 이륙 성공할 수 있을까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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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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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오, 가자! 진짜 간다! 자, 목표 지점 방향이 저쪽이라서 좀 틀어야겠어요. 자, 이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인데. 잠깐만 내리받겠다. 올라가.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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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역사적인 첫 비행의 순간입니다. 자, 승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여행을 함께할 휴지에어 기장 휴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첫 비행이기 때문에 승객분들의 안전은 승객분들께서 직접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제 제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실감이 좀 나네요. 자, 이제 목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고도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출력을 좀 낮출게요. 아, 고도 계속 올라가. 잠깐만. 어어? 저 밑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있다, 있어! 그나저나 얘는 계속 올라가, 고도가 왜? 야, 내려가봐. 와, 미쳤다!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요걸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자, 이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또 실제 위성 데이터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난 이거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와, 하늘에서 직접 보는 초대형 삼각형. 자, 돌려, 돌려, 크게 돌려. 와, 이 큰 비행기를 고개 쇼라니. 어, 야, 이번엔 또 고도가 너무 낮게 되는 것 같다. 야, 이거는 비상 낙하인데. 어이. 오, 야,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그냥 말 그대로 활주로인데요? 와, 아야. 뚜용. 와, 근데 여객기는 이거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은 네바다 미스터리 특집답게 이번에는 네바다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갑니다. 출발. 자,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게 또 미스터리 서클 마냥 이렇게
삼각형에 원 그려져 있는 그림. 아 근데 이 모양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리고 네바다에 보면은 요 이상한 진짜 미스테리 서클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밭이었는데 이게 네바다가 사막이다 보니까 인공 밭을 따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요 미스테리 서클도 사실은 밭의 설계도 모양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은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있을까?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오! 있어! 역시 위성사진, 킹성사진 맞습니다. 이러면은 이 장소 직접 가볼 수 있겠는데요? 뭐야 여기 레이더 모양 밭이 겁나 많은데요? 이건 못 참겠습니다. 예, 바로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날아갈 준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요 보잉 747이라는 기체가 대한항공 아시죠? 그 대한항공 비행기입니다 요게. 버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네. 자 이번에 좀 한번 속도 조절해가지고 날아볼게요. 아 이거 일단은 풀로 당겨서 올렸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이륙 가자. 아 이거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빡세네. 아우 진짜. 야야야야야야 또 떨어진다. 자기야 목표는 저쪽입니다. 아 파일럿 안 하기 잘했다. 전 재능이 없나 봐요 얘. 야 멋있게 날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렸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우리가 찾고 있던 미스터리 서클이 보여요. 찾았습니다. 야 이거를 실제 눈으로 보게 되네. 어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죠? 속도 떨어진다. 속도가 떨어지는데 안돼. 풍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글 어스랑은 실감이 달라. 진짜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게. 자 저 레이더 밭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진짜 밭이네요 여러분. 저기 가운데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와 근데 밭 겁나 크다. 왜 이렇게 커? 비행기보다 크네. 자 어쨌든 이 레이더 밭도 한번 네 실제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지난번에 예, 시즌1 때 봤었던 좌표들도 재밌지만 네바다 하면 또 상징인 장소가 있거든요. 자 바로 이곳이 51구역인데 진짜 그 네바다의 온갖 음모론이 발생된 장소거든요. 실제로는 군사 기지거든요 여기가. 원래 완전 그냥 기밀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이 절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근데 또 구글어스에서는 요거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위성사진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모양이 발견이 됐다, 근처에서 뭐 UFO가 날아다니는 걸 봤다든지 뭐 각종 썰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마시오. 사진 촬영 금지. 기밀 연구 시설.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허가됨. 실제로 여기 트럭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감시하고 있대요. 발포도 허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51구역. 하지만 휴그러스에서는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51구역 바로 탐사 갑니다. 훈련 원 갑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뭔가 네바다 같지 않은데요. 기내 계신 승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휴지어의 마지막 종착지 51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기차가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자 슬슬 이제 오늘의 종착지 저 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51구역. 아니 이제 좀 내려가. 아 좀 깔끔하게 착륙하고 싶은데 고도가 내려갈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아 착륙이 제일 어려워. 야! 지금 착륙하면 안 돼! 자, 비행기를 틀어라. 뭐, 어쨌든, 51구에 도착했으면 됐죠, 뭐. 아, 겁나 힘드네, 아. 아니, 여러분, 이거 왜 바퀴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움직이질 못하네? 아, 조그만 비행기 갖고 왔어요. 아, 여기 낀 너무 빡세. 와, 이 51구역이 역대급으로 빡센 비행이네요, 이거. 착륙이 너무 어렵네. 좋아 거의 다 왔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군 부대랑 그런 연구 시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얼추 있다. 우와 여기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알아. 저기요! 살려주세요! 어쨌든 거의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거긴 하니까요. 뭐 엇비슷할 겁니다. 근데 제가 위성사진에서 봤을 때는 전투기였었는데 전투기는 안 보이네요. 야 이거 차 되어 있는 것 같이 다 구현되어 있네. 대박이다. 야 여기가 숙소인가 보다. 뭐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외계인이 전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군부대 같은 느낌이라서.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휴그러스 시즌2 1화 또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여행이라 이리저리 겁나 많이 헤맸습니다. 꽤나 요정도면 뭐 만족스러운 여행이지 않나 싶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면 잊지 마시고요. 휴지예요. 다음 여행에 또 찾아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휴바 우후.